그 3분의 1 찍었어요. 그러고서 이제 그려봅시다. 꽃의 중심 부위가 좀 짙죠. 그래서 중심 부위부터 먼저 그려갈 것이 좋겠어요. 중심. 때로는 꾹꾹 눌러서 잎사귀에 좀 풍성한 맛을 좀 표현하죠. 중심부위 좀 짙게, 강하게. 자, 아래쪽에 잎사귀 받쳐주는 이파리 좀 힘을 줘서 움켜쥐었어요. 힘을 줘서 움켜쥐었어요. 예. 그 다음, 중심부위. 중심부위를 날카롭게 도드라져 보이게 강조할 필요 있죠. 양을, 짙은 양을 무섭게 붓고서 찍어서, 자, 아무래도 이 앞부분, 앞부분이 좀 강해야겠죠. 이렇게 앞부분을 좀, 액센트. 입체감을 생각하면서 액센트를 넣어주는 거예요. 됐고, 뒤에서 드러나 보이는 꽃, 예. 자, 옆으로 뻗기. 옆으로 뻗기. 자, 그 다음 터무니없는 야, 참. 이렇게 그려주고, 앞꽃과 뒷꽃의 구분을 좀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. 앞꽃과 뒷꽃을 구분해줘야 되겠어요. 부위부터 꽃의 중심 부위부터 그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게 자, 점점 퍼지죠? 예, 퍼져요. 아, 정말로 예, 그렇게 터무니없이 자.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는 또 뒷정리 좀 해줘야겠어요.
야옹을 쉽게 찍어서 쉽게 찍어서 이렇게 꽃의 중심 부위를 좀 강조해 줬어요. 명료한 느낌 들게 강조했어요. 됐고. 그다음에 모란 자체 색깔을 좀 달리해서 짙은 모란, 연지를 찍어서 짙은 모란을 한번 그려봅시다. 짙은 모란일 때는 흰색을 찍지 말고 양홍을 먼저 붓에 찍고, 양홍을 찍고, 양홍을 찍은 다음에 연지를 붓에 또한 3분의 1 정도 찍는 거예요. 연지 그런 다음에 또 그려봅시다. 중심 부위부터, 예. 중심부부터 그리는 거예요. 자. 다음엔 짙은 연지를 붓에 찍어갖고 중심 부위를 또 강조해 줄 필요 있어요. 중심 부위를 강조해 줄 필요가 있죠. 이렇게 이쪽 자, 손님도 그렸고, 산만하게 보이는 부분은 정돈을 좀 해줘야겠어요. 산만하게 보이는 부분은 정돈을 할 필요 있죠. 이렇게
그다음엔 꽃이 좀 마를 때를 기다려야겠어요. 너무 밝으면 좀 어색하지요. 조금 죽여줘야 되겠어요. 이렇게 좀 죽여줄 필요 있어요. 꽃의 중심은 깊게 꺼져 들어가 보이게, 그러기 위해서는 짙은 먹으로 희망이 들어가는지 자리를 갖다가 눌러줍니다. 이렇게 여기다 이제 꽃을 그릴 거예요. 자, 이렇게 했고, 그 다음엔 화심의 짙은 그 먹색이 이제 마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채색을 좀 집어넣고 꽃을 갖다 그려놓을 거예요. 좀 기다려야 되겠어요, 마를 때까지. 다 좋아. 이렇게 하고, 됐고.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라야지 또 꽃을. 노란 꽃을 그려줄 거 아니야. 위에 꽃을 그려야죠. 자, 여기서부터. 이런 식으로. 이렇게. 찍어주고. 그다음 이렇게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모라의 꽃을까지 찍어봤습니다. 여기 조금 더 수북하니. 자, 꽃을 그리면.